12월 3일 목화학기 인사동 서울 지점에서 오늘은 세계의 명품 마우스피스, 미국의 드레이크 사에서 만들어내는 마우스피스를 리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그 미국에 가서 우리 그 에런 드레이크 하시는 이 드레이크사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수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에런 드레이크는 색소폰을 전공한 색소폰 아티스트로서 너무나 마우스피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름다운 음색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불어보시면은 정말, 야, 가격에 비해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냄새의 피스다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 나라에서 마우스피스가 만들어집니다만은 왜 유독 미국에 그 드레이크 사야 되느냐 하면 미국에는 재즈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마우스피스를 만드는 원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되어 있는 이 소재를 가지고 에런 드레이크라는 이 색소폰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는 마우스피스를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드레이크 마우스피스 중에서 가장 예쁘게 쏜다고 정평이 나가 있는 매끄럽게 아름답게 예쁘게 쏘는 마우스피스. 그게 바로 이렇게 드레이크에서 나오는 이 컨템포러리 L2 마우스피스입니다. L2 마우스피스인데, 이렇게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등허리에는 이렇게 요래 지금 드레이크 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컨템포러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템포러리. 컨템포러리는 막 거의 다 하이베풀 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피스가 보면은 안에 내부를 보게 되면은 하이베풀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깊숙하게 보게 되면은 하얀색 그 세라믹 링이 공명 챔버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리로 링을 감아놨습니다. 구리의 링과 그 다음에 이그 하드 라바가 강한 압축과 소재를 가지고서 만들어서 색소폰 리스트 드레이크가 이제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엘토를 부시는 매니아 여러분들께서 하이베풀의 음색을 듣고자 하신다면 드레이크 마우스피스 하이베풀의 음색 한번 들어봐라. 정말 기가 막힌 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재로 만들어진 이 링, 이 까락지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리드를 장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 다음에 NY 재즈, NY 재즈. NY 재즈는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보시면은 로우 베풀도 아니고 하이 베풀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하이 베풀을 약간 롤로, 롤 오버 베풀, 말하자면 미들 베풀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NY 재즈, NY 재즈, NY 재즈. 역시 구리로 가지고서 이렇게 링을 이렇게 감아놨는데, 여러분들 NY 재즈 뭐 뉴욕 뭐 NY 뭐그 저게 뉴욕 메이어 NY 하는 것은 미국의 재즈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보통 두 가지 음색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뉴올리언즈 스타일, 그 다음에 뉴욕 스타일. 뉴욕 스타일은 거의 NY라고 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뭐냐, 약간 부드럽게 나오는 음색이
N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레이크 엘토 마우스피스 중에서 이 NI 마우스피스가 그게 약간 그 부드러운 음색을 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 그 인들이 곱고 부드럽게 부르고자 하신 분들은 이 NI 재즈를 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라믹 NI 재즈라는 게 있습니다. 세라믹 NI 재즈. 이거는 에, 그냥 NI 재즈에 비해서 에, 내부에 그 베풀 안 속에 보면은 에, 세라믹 공명 챔버가 에, 숨겨져가 있는데 공명 챔버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다 보니까 이 NI 재즈보다는 약간 밝은 톤이 나오면서 아주 특이한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밝은 소리가 나오는 부드러운 음색을 원하시면은 에, 세라믹 NI 재즈. 그 다음에 아주 무게 있고 조금 더 부드러운 그 음색을 만들어가 하면은 그냥 NI 재즈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 뭐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을 이건 많이 했습니다. 예. 미국의 그 데이브 삼본. 예. 지금 현재 이 데이브 삼본은 지금 그 살아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데이브 삼본만의 통칼라를 예, 주창하면서 어, 연주 생활을 쭉 해오신 분인데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 자기만에 대한 독특한 통칼라를 에, 가지고서 연주 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드레이크사 사장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드레이크사 사장. 이 드레이크사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 데이브 삼본이 에, 특별하게 주조대가 있는 특별하게 그 합금을 한 그 소재를 에, 발견을 하고 데이브 쌍건과 함께 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음색을 만드는 조건으로 하고 이분과 함께 계약을 해서 특별히 만들어내는 음색이 데이브 쌍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쏜다고 그래요. 쏜다. 쏘는 음색. 쏘는 음색. 에, 부드러운 음색을 보통 보면은 싫어하고 에, 쏘는 음색을 좋아하는데 쏘되 적당하게 쏘아주면서 고음이 일사불란하게 잘 나고 정말 감미로운 엘토 음색을 즐기는 사람은 망설이지 말고 이 색소폰의 매니아 대가 색소폰 아티스트 대가가 설계한 데이브 쌈본을 만나라. 예, 정말 좋은 마우스피스입니다. 예. 물론 가격이 비쌉니다만은 비싸라 하는 것은 소리가 잘 나고 비싼 것은 그 싼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가격이 싼 것은 그것이야말로 선생님 그 저게 아주 그 저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음색이 나오고 연주가 잘 되는데 비싸다? 이걸 비싸다 하시면은 그 비싼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것, 그게 싼 것입니다. 그래 아시면서 자 테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드레이크 사에서 나오는 이 테너가 이 아티스트가 드레이크 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미국의 유명한 색소포니스트 에, 피터 크리스티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리 베르곤지라는 이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 다니엘. 이 세 분의 미국의 유명한 아티스트가 예, 여러분들 색소폰을 좀 부시는 분들은 입을 딱 벌리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고 우리나라에 마우스 부시는 분들을 보면요 소리를 뭐 저기 듣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거 먹고 처음 들어봤는데 어디서 만드는 거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마우스피스를 갖다가 불어보고 판단해야 되지 어디서 만드느냐 처음 들어보는 것이냐 아, 이렇게 말하는 이제 거기서 이제 탈피해야 된다. 이 유명한 세 분의 이 아티스트가 에, 드레이크 사와 함께 계약을 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만들어내는 이 마우스피스 에, 처음에 보면 예, 에디 다니엘 표기가 에디 다니엘. 이 에디 다니엘이라 하는 정말
미국의 유명한 아티스트인데 이 아티스트가 이 색소폰 마우스피스를 가지고 불었을 적에는 가히 사람들 눈물을 흘립니다. 그만큼 곱고 아름다운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예. 근데 이런 마우스피스를 불어보지도 않고 만져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다가 이 마우스피스를 질문한다고 하면은 이 살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일반 그 저게 우리가 색소폰 그 하시 저게 학원의 원장님들의 우를 많이 범하는 것이 마우스피스를 하나 이렇게 했다 하면은 30년 동안 셀마피스를 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다른 피스는 왜 그게 불어보지를도 않고 불어본 적이 없냐면 다른 피스를 만나면은 적응하는 과정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피스를 본 적도 없고 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반 우리 그 색소폰 매니아들이 좋은 정보를 알고 있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 원장님이 권하는 그 피스를만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훌륭한 소재로 만들어가 있는 이 마우스피스를 여러분들께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리 베르곤지, 제리 베르곤지, 예, 이 베르곤지, 예, 이 베르곤지라고 하는 사람이 또 만들어내는 음색인데 이 음색은 에디 다니엘보다는 약간 그 여기 베프를 보시게 되면은 그 바람이 직선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안으로 그 저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밝은 듯한 부드러움이 이분의 그 특징적인 그 추구하는 음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디 다니엘과 베르곤지의 그 같은 그 가격이고 같은 이제 이렇게 드레이크사에서 만들어내는데 아티스트가 이렇게 달라요. 연주가가 다르다 보니까 추구하는 색깔이 달라요. 고음 다 잘나고 저음 잘나고 다 똑같이 잘납니다. 왜? 같은 원료, 같은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고 소리는 다 잘나는데 자 그러면은 에디 다니엘과 베르곤지 차이는 뭐냐? 에디 다니엘은 어두운 듯한 부드러움 쪽에 속하고 베르곤지는 밝은 듯한 부드러움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말 톤컬러를 설명하기 참 상당히 참 이렇게 막 애매한데 어쨌든 베풀이 에디 다니엘은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그냥 로우 베풀 스타일입니다. 로우 베풀 스타일. 에디 다니엘은 로우 베풀 아주 아주 드레이크에서 나오는 가장 부드러운 음색을 만들어내는 테너 마우스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테너 부드러움에서 미세하게 밝은 톤이 나오는 것이 이게 그 베르곤지입니다. 예. 안에 그 입구에서 약간 그 저게 그 수직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약간 하늘로 솟구치는 그 베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예. 소재도 같고 모든 그 저 방법이 그 구리 까락지를 구리 링을 한 거랑 이건 다 같은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에디 다니엘은 가장 드레이크 회사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테너 음색이고 그 베르곤지는 부드러우면서 약간 미세하게 밝은 톤이 섞여서 나오는 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피터 크리스티브 이 피터 크리스티브 피터 크리스티브도 현존하고 있는 그 분이신데 이 분이 뭐 설명을 다 많이 했어요. 이것 다 많이 했는데 이거는 영국의 버그라센 영국의 버그라센 그 블릿 말하자면 총알 모양 영국의 버그라센 블릿에 해당되어지는 모델 음색과 같은데 그거보다 정말 소리가 똑같으면서 월등히 잘난다 그런 음색이 드레이크에서 나오는 이 PC 모델입니다. 이 PC 모델인데 이 PC 모델도
메탈 마우피스와 같은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면서 하드라바를 가미시켜가지고서 그 안에 메탈 음색이 만들어지는 그런 소재가 가미시켜서 나오면서 이게 다 구리를 감아놔가지고 아주 테너에서 맛깔스럽고 말하자면 드레이크 사에서 나오는 가장 밝은 톤이 나오는 영국의 그 음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테너 그 하드러브 중에서 드레이크에서 나오는 세라믹 NI 재즈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 재즈라고 해요. 재즈인데 안에 그 로우 베풀이면서 내부에 보면은 그 세라믹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라믹이 들어가 있는데 부드러운 듯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그 빠져나오는 음색이 정말 일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음색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테너 재즈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소프라노. 소프라노 이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길고 보다시피 길고 요거 하는 것은 밝은 소프라노 음색이 나오고 짧은 것을 갖다 에디 짧은 것을 갖다가 이거 소노블 슬랜트라고 하는데 요 소노블 슬랜트는 우리가 뭐 조금 있으면 그 엘토 가지고서 이두영 선생님이 불겠습니다만은 이두영 선생님이 이 소노블 슬랜트 음색을 참 좋아해요. 요 음색을 좋아하는데 재즈 프랑 소프라노 음색을 즐기고 싶다 하게 되면 소프라노 재즈 소프라노 재즈를 만나시면 됩니다. 예.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 저게 드레이크 마우스피스를 정말 극찬하시는 우리 그 저게 여러분들 이두영 그 색소폰 아티스트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야나기사와 소프라노를 쓰다가 야마하 875 소프라노를 쭉 쓰셨는데 드레이크 소프라노 마우스피스 소노보 슬랜트 이것을 사러 오셨다가 캐논볼 소프라노 불어보고는 바로 그냥 야마하 875를 두고 캐논볼 소프라노하고 바꿔가신 분이 한 달 정도 캐논볼 소프라노를 불고 난 과정에서 엘토 캐논볼을 접해보고는 이분이 거짓말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야마하 875 엘토를 이제 정말 손이 되기 싫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야마하 875 이걸 그 저게 주고 캐논볼 엘토하고 좀 이렇게 아주 스페셜 프라이스로 좀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색소폰 대가에게 뭐 그래서 이 그분이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드레이크사에서 나오는 이 NI 재즈 요 제품을 과 함께 이제 야마하 875 제품을 두고 캐논볼로 바꿔가셨는데 이 야마하 875가 이두영 그 색소폰 대가께서 오랫동안 질을 잘 내서 정말 야마하 아마 이 875 지금까지는 이 야마하 875가 자기가 아마 이렇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쭉 불어오셨습니다. 불어오셨고 그래서 이 질이 잘나고 컨디션이 정말 좋은 이 야마하 875에서 관심이 가지시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